그래서 진현은 슈드의 2편 셔플 2편 셔플 할 차례네요. 오케이 잘할 수 있겠죠? 누구야, 할 수 뭐, 있겠죠? 연습을 했으면 잘하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신발끈을 묶어야 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저는 이거 I should tie. I should tie. 그렇죠. I should tie의 뜻은 뭐고? 묶다. 묶다고. I should tie는? 무슨 뜻이다? 저는 묶어야만 한다. 그렇죠. 내가 묶어야만 합니다. 묻는 말? Should I tie? Should I tie.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문장 완성해 볼까요?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Shoelaces가 A, laces죠. Shoelaces. 그래서 신발끈 묶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물어봤어요?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 Because. 그렇지. Because. You should. Should. Fall down. Fall down. Okay. 그래서 should가 무슨 뜻이에요? 해야만 한다. 그러면 you should fall down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니? 이게 누가다죠? 누가? 네가 should fall down. 넘어져야만 한다? 그렇죠. 네가 넘어져야만 한단대요, 이거는. 그럼 because까지 붙이면 네가 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묶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너 넘어져야 돼! 꼭 넘어져야 되니까 신발끈 묶어야 돼! 이러는 건가요? 야, 너 꼭 넘어져야 된다? 아니, 그건... 네가 넘어... 지금 네가... 지금 뭐야, 그 진효가 했는 이 문장 because you should fall down의 뜻을 선생님이 다 쓰면 이런 뜻이겠죠. You should fall down의 뜻이 네가 넘어져야만 한다고요. 여기다가 because를 붙이면 네가 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신발끈 묶어야 돼요? 그랬더니 네가 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묶어야 돼. 그러면 신발끈 묶으면 꼭 넘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네가 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이 친구야. 이거 아니었어요.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려면 묶어야 돼. 이거였잖아요. 아, you can. 그래. 어? 너 전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내가 양념치킨 시켰는데 왜 자꾸 간장치킨 갖다 주냐고. 왜 엉뚱한 양념을 자꾸 써. You can fall down이 무슨 뜻이야? 내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넘어질 수 있다죠. 거기다 비코드 붙으니까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신발끈 묶기 싫은 애가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해주는 거예요?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예요? Because you can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오케이 누가 다? 너는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그렇죠. You can speak. Speak의 뜻이 뭐예요? 말하다. 하다시죠. 양념씨 뒤에 올 자격 충분하고요. 그럼 묻는 말? Can you speak? 그렇죠. Can you speak? 그러면 문장 완성. Can you speak English?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이 없으니까 이 앞에 뭐 쓸 거 없어요. 이 앞에. 그래서 바로 Can you speak? English. English 하면 되겠죠. 오케이.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네요.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대답이 어, 할 수 있고 프랑스어까지 할 줄 알아 이러죠? 예스 아이 캔 난 프랑스어도 말할 수 있어. I can speak French. 아이, 그렇지. I can speak French.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To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Can you speak? Speak. 이게 생겼다고? 아니, I can, can you speak? 이겁니까? 아니, 아니요. I can you speak? 아니요? I can you speak? 이거? I can you speak? 아, 얘 이상한데? 양념씨 뒤에 계속 무슨 시와 하죠? 양념씨 뒤에. 맞아, I can speak. You can. Yes, I can speak. 잉글리시가 생략됐겠죠. 영어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 나 영어 할 줄 알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안다. 헤이, 너 영어 할 줄 아니? Can you speak English? 그래, 나 영어 할 줄 알고. Yes, I can speak English. 프랑스어 또한 할 줄 알아. I can speak French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제 넘어가고.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야. 얘는 묻는 말 아니니까 누가 다? 뭐할 것이다. She will live. Live의 뜻이 뭐예요? 그녀는 살 것이다. Live의 뜻만 물어봤는데요. 아 그래. 살다. 살다. 하다시죠. 양념치 뒤에 올 자격이 있고요. 그래서 문장 완성. In the country. 그래서 그녀는 시골에 살 겁니다.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그러면 in the country가 무슨 뜻이에요? 시골에서. 시골에서. 그래서 in the country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녀는 어디에서 사니? 어디에서 살 것이니? 그래, 그녀는 어디에서 살 것이니죠. 그래서? 그러면은 where? Where? Will she live? Good. 지금 너는 어디에서 살 것이니? 그녀는 어디에서 살 것이니? 끝났습니까? 네. 그럼 나 좀 더 할 말이 뭐 있습니까? Where will she live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어디에서 살 것이니? 어디에서 그녀가 살 거니? 그녀가 어디서 살 거니? 그랬더니 그녀가 살 거다. Will she live? She will live.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이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In the country. 그래서 어디서 살 건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했더니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계속해서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했는 건데. 왜 했는 거죠? Because you can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이거는 어떤 질문이더라? 신발끈을 묶어야 하는가? 그렇죠, 신발끈 묶어야만 돼요. 하니?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거는요. 너무 헤어나. 이거 묻지 않는 말부터 해도 돼요? 누가 나부터? 알겠습니다. 나. 나는 신발끈을 저는 신발끈을 묶어야 하니까 I should tie. 그래, 이런 거. 응, 그 다음은? Should I tie? Should I tie? 그럼 완성은? 저는 신발끈을 묶어야만 하나요?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하잖아. Because you can fall down. 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 네. 뭐라고 물었겠어? 나는 신발끈을 꼭 묶어야 하니? 저는 묶어야만 하니? 그래, 왜? 이거였잖아요. 신발끈 왜 묶어야 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묶어야 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아따, 오래 힘들다. 어?
그래서 신발끈 왜 묶어야 되는지 이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문장이잖아.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Because you can fall down. 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였더라? 얘는 어디에서 살 것이니? 왜요? 어디? 이게 지금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대답이 뭐였어요? 나 그냥 시골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she will live she will in live? the country. 그렇죠.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맞다. 오래간만에 매끄럽게 지나갔다. 그 다음에 제가 숙제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누가 더? 시작해야 그래. 보자 참. I should begin. I should begin. Begin이 무슨 뜻이고? 시작하다. 그럼 I should begin은 무슨 뜻이다? 저는 시작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시작해야 합니까? Should I begin? Should I begin? 문장 완성.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렇죠. 제가 숙제 언제 시작해야 돼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돼 라는 대답이었죠? 네.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 I should begin. 제가 언제 시작해야 돼요? 너는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지. 무슨 I should야. 아, 그래. You should begin. You should begin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시작해야만 한다. 넌 시작해야만 한다? After lunch. 오케이. 뭐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요? 오케이. 그래. It. 아, your homework. It.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시작해야 한다. 너의 숙제 대신에? It.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After lunch. 아따 힘들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하나 빠트리구만. 오케이. 숙제를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렇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됐다?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래서 너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뭐 바로 할까요? 쉬운데 이건. 차근차근 할까요? 합니까? 바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이니까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잖아. You? 어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누가 나부터 해요? You. Should understand. 네, should가 무슨 뜻이죠? 아, can. 아니,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should가 무슨 뜻이죠? 해야만 한다. 그럼 you should understand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해를 해야만 한다. 그럼 그랬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너는 이해해야만 한답니까? 너는 이해할 수 있다예요.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 그래서 넌 can. 이해할 수 있다? You can. Understand. 자꾸 양념치킨 시켰는데 간장치킨 갖다주고 있습니다. 에이? 엉뚱한 양념 자꾸 쓰고 있어요. 넌 이해할 수 있다? You can understand. 그러면 뭐 이제 뭐 문장 완성해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할게요. 네. 그래서 뭐?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이렇게 물었더니 어 그래 할 수 있어.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가 대답이죠? 쓰고 있어. 잘 가. 예스. 아이 캔 언더스탠드. 더 프로블럼 귀찮은데. 그래서 난 그거 이해할 수 있다. Yes, I can understand it. Yes, I can understand it.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그것을 시작한다. 뭐뭐 해야 한다. I, it. It? 안녕. 시작한다, 비긴인데. It begins. It begins. Begin이 무슨 뜻이에요? 시작하다. 그러면 it begins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시작한다. 오케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그렇죠.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 It begins. 오케이. 오늘 지금 7시니까. At 7 this evening. 오케이. 자. 계속해서. 태연아. 오늘 시험 칠게 이거야? 아니잖아. 이 다음 거잖아. 근데 왜 지나간 걸 자꾸 연습해? 와,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험 칠 걸 준비한 걸 여기다, 준비하는 걸 여기다 쓰라니까? 자꾸 전에 거, 넌 복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예습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잘했어요. At 7 this even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표현은 통째로 익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At 7 this evening.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대답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로 거슬러 가봐야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었고요. 오늘 저녁 7시에 란 대답이 듣고 싶었고요. It은 뭐 대신 왔더라? 뭐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고 그러던가? 콘서트 대신 왔죠. The concert. 아,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몇 시에 콘서트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가 질문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질문이 뭐죠?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 그것을 질문을 지낼게. 알았어. 이거 틀렸어. Does? 그 콘서트 begin? 그렇지. 아따. 그래서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합니까?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렇죠.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묻고 답하는 문장이 이렇게 완성된 거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로 나왔네요. 뭐였더라?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Okay.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 거 이제 적을 거고요. 진현은 벌써 수업 시작한대. 예, 슈드 뭐 벌써야. 딸애들 다 끝났다 지금. 세 명 남은 세 명.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 그 슈드 1패 샤프할 때 지금 세 번 걸렸어 못했는데. 그래 늘었네.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첨부 자료에 유튜브 보고 하면 더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